여기는 작년에 문을 닫은 모던 오스트레일리안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데요. 최근에 세계 최고 레스토랑 중 한 곳이라고 불리는 미라주 시드니 팝업을 다녀왔는데 오토마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라주는 2019년에 미슐랭 3스타를 받았고 같은 해 월드스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고요. 그 오너 셰프 마우로 콜라그레코 역시 베스트 셰프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 셰프로 선정을 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지금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봐도 무방하겠죠. 미라주 후기도 만드는 중이니까요. 곧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토마타는 7년 동안 줄곧 굿푸드 가이드에서 투 셰프엣을 받았고 호주 100대 레스토랑에 항상 들어갈 만큼 호주 내에서는 인정받은 레스토랑이었는데요. 오너 셰프인 클레이턴 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이름을 날리던 전성기 시절의 테찌아와 키에서 파인다이닝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2009년에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뒤에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거쳐서 런던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수세프로 일을 하다가 2011년 다시 시드니로 돌아와서 데이비드 장의 시드니 레스토랑이었던 모모푸쿠 세이오보이 오픈 멤버로 활약을 하다가 2015년 오토마타를 오픈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토마타가 제2의 세피아가 될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그만큼 클레이턴 웰스의 실력도 출중할 뿐더러 이 요리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셰프이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창의적인 요리를 보여주는 곳은 오토마타가 거의 유일했었거든요. 제가 시드니에 살면서 웬만한 파인다이닝은 다 경험을 해봤고 이 시드니로 오는 세계적인 레스토랑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정말 시드니에 있는 셰프들이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를 매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미라주를 경험하면서도 또 깨달은 게 호주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이 가격에 비해서 정말 훌륭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오토마타에서의 마지막 디너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했거든요. 맛이나 비주얼, 창의성 뭐 하나 빠진 게 없었고 여기서 단지 플레이팅만 좀 더 화려하게 미슐랭 스타일로 한다면 이거는 정말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파인다이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200불 이하로 이런 코스를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놀라웠고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오토마타를 경험할 수 없다는 슬픔이 너무 크게 왔던 식사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디너다 보니까 식사 중간중간에 클레이턴 웰스가 직접 서빙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짧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질문을 이것저것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을 많이 표현했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모티베이션이 많이 떨어져서 한동안은 파인다이닝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 지친 것 같은 모습이 보였고요. 참 훌륭한 셰프지만 사업적으로는 잘 안 풀린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슈의 파인다이닝에서 경험을 토대로 발효를 활용한 감칠맛이 눈에 띄고 재료가 가진 장점을 뚜렷하게 살려내면서 맛을 창의적으로 끌어올리는 멋진 코스를 보여줬던 클레이턴 웰스의 오토마타. 한동안은 만날 수 없겠지만 언젠가 꼭 이 친구가 다시 훌륭한 파인다이너로 돌아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